안녕하십니까.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미래전략 컨텐츠 하늘주소 기본도 안전한 드론 비행의 시작을 소개할 서울지역본부 권주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 드론의 활용 가치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발전과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12월 미국에서는 드론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겠죠. 우리 LX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하늘주소 기본도를 미래전략 컨텐츠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늘주소 기본도는 점, 선, 면, 격자쇠를 활용한 드론 맞춤형 기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LX 하늘주소 기본도를 알아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드론. 친숙한 물건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드론은 농업, 측량, 경찰, 소방, 운송에서부터 취미 레저용으로까지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발전한 형태의 드론이 등장할 것이고 이 활용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발전과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의 안전은 괜찮은 것일까요? 드론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지고 있으며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안전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드론, 이대로는 위험해요. 드론 추락 사고의 주 원인인 장애물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물의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들의 위치를 조종사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고정 장애물에 부딪혀 추락하는 등과 같은 예방 가능한 추락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의 위치와 높이를 지표화하여 지도에 나타낼 수 있다면 조종사들이 장애물들을 피해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상용화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드론 비행이 아무런 사고 없이 비행을 마치는 것이며 성공적인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통신 조절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통신 환경의 발전은 드론을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주소 기본도는 드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고 드론 교통체계를 위해 드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지도에 표현한 드론 맞춤형 기본도입니다. 하늘 주소 기본도를 통해 드론 조종사는 드론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간이 활동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형 지물이 없는 상공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드론의 이착륙점을 비롯하여 비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안전하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눈 종이를 본땐 정육면체 격자쌀 형태의 기본도를 제안합니다. 모눈 종이 위에 점, 선, 면의 요소들을 형성하여 드론 운행에 최적화된 참고도를 만들었습니다. 점 요소에는 드론 운행의 기준이 될 항공 기준점, 이착륙점, 배달점, 시설점이 있고 선은 드론이 드론 교통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경로를 나타낸 드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은 지상의 용도를 고려하여 드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만든 드론 전용 용도 지역입니다. 모눈 종이를 본단 점, 선, 면 형태의 하늘 주소 기본도를 통해 안전한 드론 교통 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농림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드론으로 택배를 보낼 예정입니다. LX 하늘 주소 기본도를 활용해서 드론을 보내볼게요. 제가 사는 도시 지역은 높은 건물들이 많아 추락 위험이 많이 있어요. 안전하게 이동해야겠어요. 하지만 하늘 위 모눈 종이인 LX 하늘 주소 기본도를 활용하면 이렇게 슝슝 잘 피해갈 수 있답니다. 아! 전방에 통신탑이 있네요. 통신탑 전파 방해도 있지만 이 정도쯤이야. 야!
저 잘 피하죠. LX에서 만든 하늘 주소 기본도를 따라서 가면 너무 쉬워요. 참! 하늘 주소 기본도는 점, 선, 면의 요소들로 형성되어 드론 운행에 최적화된 참고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좀 쉬어가야겠어요. 할머니 댁에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이제 농림지역이네요. 속도 좀 내볼까요? 슝슝! 우와! 이제 할머님 댁이 보이네요. 착륙도 하늘 주소 기본도를 따라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택배 왔어요. LX가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하늘 주소 기본도를 제안함으로써 하늘 주소 기본도를 통해 드론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 비행 정보 제공을 통해 편리한 드론 비행을 안내합니다. 드론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 LX 하늘 주소 기본도가 함께합니다.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하늘 주소 기본도 덕분에 드론이 머나먼 할머니 댁에 택배를 무사히 배달했습니다. 우리 LX는 최고의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의 역할을 다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하늘주소 기본도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